안녕하십니까? 승주입니다. 아이고, 오늘 일하다가 전부 다 벌레 물려가지고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간지러워. 간지러운데, 아유, 오늘 점심 때 와서, 일 끝나고 와서 밥한 그릇 먹고, 완전 녹초가 됐습니다. 완전 녹초가 됐는데, 비가 살살 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하늘을 믿었거든요. 하늘을. 설마 비가 많이 오겠나.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고 편한 마음으로 쉬다가 빗소리에 놀래 보니까 제법 많이 와요, 비가. 아이고, 참 황망했습니다. 그 힘들게 누르는 볼이 다 말려놨었는데 이거를 거둬야 하나, 이 비를 맞은 거를. 아니면 더 비를 맞힐까. 이 정신이 갈 길을 잃었어요, 갈 길을.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사실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둬서 딱 치워야죠.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합의를 본게 어떤 합의를 봤냐면 반은 걷고 반은 놔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반은 비닐을 덮어서 정리를 해놓고 지금 반은 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빗소리가 평상시에 차를 마시고 할때 운치가 좋고 이 빗소리를 들으면 이 우리 청각을 자극하잖아요, 청각을. 너무 행복한 소리였거든요, 이 빗소리는. 근데 오늘의 이 빗소리는요, 저의 심장을 찌르는 소리와 같습니다. 심장을 찌르는 소리. 속상해서 그냥 쳐 잘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려, 자자. 그런데 그제 심리 상태, 내 심리 상태가 잘지도 못하는 심리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렇다고 뭐 공부가 깊게 들어가기에도 지금 애매하고. 그래서 내가, 아, 그래. 따뜻한 차나 한잔 마시자. 따뜻한 차나 한잔 마시자.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한 번씩 집어넣고, 불을 많이 넣는 건뭘 말하는 거냐면 속에 화병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저는 오늘 화병이 있었던 거죠. 불을 팍 그냥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나무도 갖다 놓은 것도 많았겠다. 신나게 그냥 떼고는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로 떠다가 이제 샤워 딱 하고, 삭발도 원래는 삭발을 밤에 안 해요. 아침에 해서 일찍 하면은 그 조기에 동진으로 아이 때 출가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일찍 새벽녘에 삭발을 하는데, 저는 오늘 그거 물불도 가리기도 쉽지도 않고 내 심리가 깔끔하게 머리까지 딱 깎아놓고 차를 한잔 마시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철가늄이라고 오룡차가 있어요, 오룡차. 녹차보다 더큰 거를 대엽을 이래 이제 잘 덮어서 비벼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나온 건데 숙성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제다 과정에서 다른 거죠, 오룡은. 네, 색깔은, 아, 향은 진짜 좋으네요. 향은 진짜 좋습니다, 향은.
내가 물건 넣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중국에서 만든 오령은 맛있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 사람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아 좋습니다. 우리는 썩어도 저는 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의 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아. 아. 여기가 하도 벌레 물려가지고 등, 목이 아주 그냥 벌집을 만들어놔, 벌집을. 주변을 다. 아이고, 몸뚱아리는 벌집을 만든다 해도 정신까지 자기들이 벌집을 만들겠습니까? 몸뚱아리 부서지는 안에 있어도 정신은 살아있는데 그 정신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이 차 한 잔에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런 한승이 또 여러분께 내가 밖의 경관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 기가차게 아름답습니다. 기가차게. 우리가 백천세월을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월을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정갈하게 지키는 계를 지키고 이 말은 아,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뭐 이런 우리들이 말하는 이제 계 그거를 지켜서 그런 지켜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그걸 지키고 그 다음에 송경 팔천경이라는 것은 송경이라는 것은 경을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팔만대장경 우리 해인사에 가면은 팔만대장경 있지 않습니까? 네. 팔만대장경을 염송한다는 것은 다 머릿속에 다 외워 줄줄줄줄줄 염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요 다 이 경이 줄줄줄줄줄줄줄 나오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수계를 지키고 계를 잘 지켜서 진짜 평생토록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염송으로 우리 부처님 경전을 달달달달 염송을 다 하고 하더라도 불려 반식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밥 한 그릇 반씩 먹을 만큼 이렇게 그런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아주 짧은 우리가 하는 하나만 30분 정도의 시간을 하면 딱 될 거예요. 막 반식경이라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식사를 한다면 한 30분 정도의 반식경 밥 한 그릇 먹을 정도의 시간 반식경에 단자염실상이라 이 말은 단정히 앉아서 이 말은 고요히 앉아서 염실상 생각염자의 실상 참된 이치를 생각하는 것 그것만 갖지 못하다는 거죠. 이거에 깊은 도리가 들어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실체들 우리가 뭐 밖으로 들어가나 하, 천스님은 말이야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정말로 훌륭하신 스님이라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참된 과연 옳은 거냐 이 말이야 그게 그것이 공부가 되면 안 되는 거 그거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 공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행위일 뿐이죠 행위 행위일 뿐이죠 행 근데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나다 저 사람이 보면은 뭐 그냥 이 사람 한마디 하면 줄줄줄 나오는 거죠 이치가 그냥 어긋남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가 진짜 참다운 이 실상 이 본성자리가 움직이는 이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건 다 헛껍데기인 거 헛껍데기일 뿐이에요 네. 껍데기일 뿐이에요 정작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딱 닥쳐왔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딱 육식만 남아있어요 육식 아래야식이죠 근데 그건 실상을 본 정말 진실된 실상 그래서 업상의 덩어리를 갖고 간다 이렇게 업의 덩어리
장식에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똘똘똘 뭉쳐서 여기다 딱 장식돼 있다가 죽는 순간에 몸뚱아리 육신은 다 흩어져 버려요. 쫙 다 가는 거죠. 안입이 설신이부터 해서 지금까지 가짜로 내가 살았던 이 몸뚱아리는 다 흩어지고 나면은 저 팔식 아래하식만 딱 뭉쳐서 딱 의식만 들고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야. 그것만이 유일하게 혼뿔이라 그래서 그것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갖고 갈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개를 지키고 하는 그런 깨끗한 행실 그것도 물론 좋은 거죠. 굉장히 그 훌륭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키는 그런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들 그것도 몰라 몸에 다 뭐 어떻게든 장식되겠지만 참다운 실상을 보는 것만큼 못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거, 자기를 제대로 꿰뚫어 보는 거, 그리고 내가 뭘 원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대화,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 그래서 제가 유난히 날씨,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 그런 걸 많이 좋아하거든요. 소리, 청각. 그것은요. 보는 그때 견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딱 바라볼 때 그때 깨달음을 주는 것이 그 아주 짧은 찰나예요. 정말로 찰나인데 내가 어떤 사물을 딱 바라보는 그 순간에 증처가 있는 거야. 깨달음, 우리가 알아지는 어떤 그 순간이 진짜거든요. 그 가짜가 개입할 새가 없어요. 그거는 가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는 바로 그 순간. 그거 이제 진실이 거기 들어가는 거라면 0.001초라 하더라도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문성이라는 것은 소리를 듣는 바로 그때. 소리가, 어떤 소리가 딱 들려와요. 물소리가 딱 들려오는데, 소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소리를 듣는 그때가 증시라 이 말이에요. 깨달은 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깨닫는 때.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보고 듣는 그 순간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기에 진실이 딱 묻어나는 때가 있어요. 완벽하게. 가짜로 생각하는 거 말고 진짜가 거기 있다고요. 진짜가. 그 진짜가 보고 들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염념이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할 때가 우리가 깨달음으로 부처로 나가는 그때라는 거죠. 그리고 걸음걸음이 우리가 이제 부처가 돼가는 걸음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부처가 돼가는 걸음걸음. 그거는 뭐냐면 이 의근을 우리 보고 듣는 것을 항상 밝혀야 돼요. 자기 생각을 배제시켜 버려야 돼. 자기 생각. 내 생각을 먼저, 만약 어떤 사람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저 사람 만났는데 그 전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들은 게 있어. 아, 저 사람은 좀 게으르고요.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리고 평판이 안 좋아요 라고 이제 내가 들었어.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식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식견이.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순수하게 못 봐요, 내가. 벌써 이미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을 딱 꼈어요. 끼고, 너 그런 인간이라며? 너 좀, 애가 좀 너 그렇다며?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벌써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본질을 못 봐요. 그렇게 오류를 범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오류를 범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그래요. 그것을 다 배제시켜야 돼요. 실상을 바로 그대로 봐야 돼요. 바로 보고 바로 들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당신들한테 말을 하는데 당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저거 땡초라 하더라. 저 맨날 어디 가서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저 사람 구실 못한다 하던데. 아 저 사람 구실 못한데 근데 어디서 지금 아는 소리 하고 있대 저기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진실을 말을 하더라도 못 들어요. 물론 들으려고도 안 하겠지만 실상을 바로 못 보죠. 실상. 그래서 항상 저는 항상 왜 자연이 좋았고 내가 이제 농사 짓는 걸 좋아했느냐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자신한테 반문을 해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죠. 스님 먹을 것만 농사 지으세요. 왜 스님 그렇게 힘들게 왜 그렇게 하냐고 자꾸 나한테 항의를 해와요. 그럼 내가 먹을 거 요만큼은 지을 수 있냐면 그게 안 되잖아요. 할 거면 좀 더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예,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우주의 자연의 소리와 그런 것을 제가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 소리 듣고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주 좋아했어요. 뭐 그쪽, 그 전에 이제, 짐 푼다고 어디 이제 3층에 있는데 누가 포교당이라 그래서 잠깐 이렇게 살게 됐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도 물론 많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안 맞는 거죠.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거기서 물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렇게 내가 할 수는 있었겠지만 안 맞는 거였더라고요. 사람이 차라리 없어도 외로운 길을 나는 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외롭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길, 하나는 외롭지만 이 자연이 있는 길을, 만약에 두 길이 있다면 저는 그 길을 선택한 거죠.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없고 자연이 있어요. 친구는요, 푸른 산과 새들과 바람 소리와 그런 것들이 내 친구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외로운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길 중턱에 그전에는 이렇게 어떤 말도 안 되는 황망한 상황이 많이 닥쳐요. 농사를 짓고 혼자 살다 보면은.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꽁꽁 알아요. 그냥 그래 네가 나를 굴욕을 하고 욕을 하고 나를 핍박을 한다 해도, 정신적으로 아무리 나를 핍박을 한다 해도 나를 깨뜨릴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어요. 나는 깨지지 않는 금강석과 같은 정신을 갖고 있어. 너는 나를 깨뜨릴 수 없어. 내가 몸뚱아리는 아무리 나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 덩친 세계는 대단히 강인해. 그렇게 저는 저를 반문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딱 차를 마시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더 단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더 단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켰는데 그전 같았으면 이런 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아요.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저한테도. 이렇게 빗소리를 듣고 나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변화를 일어나지는 않아요. 다 달라요. 변화라는 것은. 근데 그거를 한 번은 간접 경험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보리쌀이요. 말이 그렇지. 1300kg에요. 1300kg. 저거를 자루로 담으면요. 20kg짜리가 자루로 담으면 몇 자루가 담기겠어요. 저게 최소한 80자루는 담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딱 나한테 다시 고비를 준 거예요. 네가 어떻게 처리하냐고 보자고. 이번에는 나한테 신은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한테 이번에는 고통은 없을 거야. 아니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금나카 천당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천당가 지역을. 근데 그거를
스트레스 안 받고 이겨나가려고 한답니다. 늘 중간에 일을 하고 왔는데 이제 밥 먹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오늘 좀 밥 먹는 거 같이 좀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려 했는데 너무 녹초가 된 거야. 너무 녹초가 되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이미 남아있지 완전 제로가 돼버렸어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물로 얼렁 씻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나 죽여라 하고 이제 대자로 누워있다가 그래 이제 조금 이제 좀 쉬었다고 이제 힘이 났잖아요. 어쨌든 목소리가 컬컬하게 이제 힘이 살아난 거거든요. 이 상태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불을 떼고 이제 샤워하고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 앞에 앉아서 또 아이고 간지러워라. 여름에는요 얼굴이 성할 날이 하나도 없어요. 요번 저 앞전에는 일하러 갈 때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뿌리고 그 기피제 같은 거 뿌리고 이렇게 일하면 되는데 오늘은 무방비 상태로 가가지고 완전히 온몸을 그냥 뒤집어 엎었는데 자다 보니까 꼬물꼬물 찐득이가 올라와가지고 막 물고 뜯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살인 찐득이니 무슨 찐득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살아야죠. 살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저도 살생을 한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 찐득이하고 바퀴벌레를 싫어한답니다. 파리 모기 이런 거 그냥 그런 대로 좀 봐줄 만한데 찐득이하고 바퀴벌레 싫어해요. 너무 해를 심하게 끼쳐요 사람한테. 그런 거는 정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살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깨끗하게 정화하는 마음으로 딱 깨끗하게 정화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빵빵하게 이제 그 뭐 채식 그 상추하고 해서 빵빵하게 딱 먹고 이제 쉬고 하니까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니까 또 이제 차 마시면서 이 시간에 자요. 그냥 공부하고 앉아서 틀어박혀 앉아서 있고 쉬고 이러지 뭐 이 시간에 차 마시고 그러진 않은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랍니다. 우주가 하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비를 내리게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왜 사람을 이렇게 고통에 몰아넣는데요? 응?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편하게 못 살게 한대요. 괴롭혀요. 꼭 보면 한 번씩 태양도 괴롭히고 바람도 괴롭히고 비도 괴롭히고 벌레들도 괴롭히고 인간들도 괴롭히고 뭐 인간들이 뭐 괴롭히는 인간들이야 저한테 뭐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래봤자 잠깐이죠. 그래도 웃어야죠. 응? 뭐 인상 찡그리면서 뭐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요거 오룡차 많이 마시고 나면은 이게 각성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잠이 잘 안 와요. 공부를 할지 뭔 짓을 하고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잠이 안 오는 날은. 이번에는 블루베리철에 손님들이 와갖고 같이 나눠먹고 그런 게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뭐 일하는 사람 한두 명 왔다 갔다 하고 뭐 오는 분이 신도분들이 없으셔갖고
블루베리가 내 몫이 많네요. 많이 먹게 되네요. 피부가 좀 좋아질라나? 블루베리 많이 먹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순수한 시간, 순수한 그런 찰나찰나를 놓치지 마세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귀를 기울이고, 소리에, 냄새에, 어떤 바라볼 때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시간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느긋하게 차 한잔 마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승주였습니다. 사랑합니다.